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에서 일본은 북한의 납북 일본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우려 속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회 둘째 날인 23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납북 일본인 문제는 최우선 사안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The issue of abductions by North Korea is Japan's top priority. As the families of the victims continue to age, there is no time to lose. 모테기 외무상은 또 유엔 총회에서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Japan,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 to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actions toward the early resolution of the abduction issue.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힌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은 2002년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납북 일본인은 13명이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대신 참석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최 차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notes with concern the UN reports that more than 10 million people are estimated to be undernourished in North Korea. And this humanitarian situation could further deteriorate due to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economic sanctions, COVID-19, and natural disasters. 최 차관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긴급한 인도주의적 인권 사안 중 하나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 여부에 북한이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23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는데 오는 24일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